스페셜원 시간 갖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네, 오늘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녹아내리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표현이 들어서 시장에도 태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래저래 태풍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가장 시장의 태풍에 해결했던 것이 너무 걱정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8.8원이 오르는 상태였는데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오르더니 정말 최선호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를 염두에 둘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과연 9월 13일이죠.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CPI를 좀 확인한 뒤에는 과연 내려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점을 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 주관적인 뷰로는 CPI가 좀 확인되고 나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세 국면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태풍의 핵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흰나무가 올라오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들도 미증시도 휴장이 또 맞물리는 바람에 중국 증시와 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장 막판에 홍콩 항셍지수가 좀 말아올리면서 만회폭이 있긴 했지만 역시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400선 지지역 테스트를 좀 거쳤던 것 같고요. 장 중에 조금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만회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선물 등락 과정만 지속되면서 오늘 또 아이러니하게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현물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역시나 강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선물 계약수는 양호한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계약수가 2,400계약 정도 순매수되었는데 역시나 선물 등락 과정만 지속되다 보니 번외적으로 보수적인 섹터들보다는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섹터들이 부각되는 하루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태풍 장마, 뭐 흰나노, 한반도 진입으로 원격수 폐기물, 주변에서 좀 살펴보지 않았던 관련주들이 특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코리아 SE, 대동, 경농, 뭐 삼원개발, 삼호개발, 우원개발 등등 전부 다 재난 재해복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일성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가늠키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내일까지 뉴스 플로우를 타고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뭐 폐기물 관련주들이 우선은 밑꼬리를 좀 크게 달았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투심이 단일성 테마라는 걸 좀 반증시켜주는 이면인 것 같고요. 인선이언트에 더불어서 YNTE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윗꼬리가 오늘 11,000원 돌파가 있었는데 장중에는 뭐 8.5%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버텨내지 못하고 그 고스란히 5일선까지 키 맞추기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좀 연출했고요. 오히려 지금 자동차 그룹주에 대한 수급들은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선방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전체 수급에서 가장 돋보였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태조 이방원이 졌다고는 하지만 태양광 종목 섹터들도 좀 강세 국면이지 않았나. 하나솔루션, OCI도 수급 20여 건 내에는 좀 포진된 모습이었습니다. 좀 번외적인 섹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섹터 중에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주가 좋았습니다. 뭐 조일 알루미늄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종가 마감이 7% 상승한 끝에 마감이 좀 됐습니다. 내용을 좀 풀이해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내년에 알루미늄 원재료 수출 금지 예정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정보를 선취하고 섹터의 접근 포인트를 찾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내일부터 접근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알루미늄 공장의 존폐 위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나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른 여파라고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노드스트림 1 천연가스 공급 축소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좀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드는데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종목들이 이 지정 확정 리스크, 노드스트림 1, 천연가스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아가는 한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오늘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윗꼬리가 많이 달린 반면에 삼화알루민, 조민알루민 등등은 아직까지도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쪽 태풍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 알루미늄을 비롯한 몇몇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좀 쭉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관심을 모았잖아요. 이런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로도 우리의 상대적인 원화의 약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1350원 선 넘어서면서 이 레벨대를 매일매일 또 뚫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상단이 좀 만들어질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너무 질문이 박상재까지 날카로우셔가지고 우선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근심어리게 원달러 환율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기존 고점이 109불 정도 됐었습니다. 오늘 110.26불까지 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 정말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00원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화 강세 종목도 있고 원화 강세에 따른 약세 종목도 있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원화 강세가 너무나 치솟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역시나 환차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물의 등락 과정을 통해서 한번 낙폭을 크게 내리고 나면 좀 올리는 이런 시장에 계속적으로 등락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석이 지금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금일 제외하고 나면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4불까지 좀 고공행진을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까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300원, 90원까지 올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 좀 퍼져있는 투심인데 과연 추석 이후에 CPI가 발표되면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유의한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주도주가 아닌 지금 신주도주, 신재생부터 시작된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자동차 파트,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 시장 대비 괜찮았다는 것이 좀 위안거리가 되고 있고요. 단지 오늘 반도체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 MMA라든지 좀 대규모 투자가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의 어떤 수급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주도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선침면 전략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무보다는 숲을 좀 더 내다보는 접근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도 강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님께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던 종목군이 맞는데 제약바이오 한번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선별적인 흐름이어서 그동안 잘 갔던 신테카바이오나 레고캠바이오는 10% 넘게 밀리기도 했고 또 반면에 시세가 살아있는 몇몇 제약바이오 주들도 있습니다. 압축해서는 여전히 대응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월드 ADC 학회가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가 출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모의 오늘 초록 공개가 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은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에스모가 계속 진행된다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루 정도밖에 여유 기간이 없습니다. 9월 13일까지 에스모가 진행되는데 이번 달 9월에는 굉장히 제약바이오 학회가 좀 줄비에 있습니다. 굳이 에스모뿐만이 아니고 소아내분비학회, 피부학회 등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눌림목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좀 등락과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초록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빅파머와 계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에스모는 지금의 에스모 학회보다는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준비하는 전초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좀 튼튼한, 특히나 지금 대세군인 ADC쪽, 레고캠바이오와 알테오전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추석 연휴죠.
이미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나 뵙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인수 전문가의 스페셜 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이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은 시세가 좀 살아있어서 이쪽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내일 아침에 좀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해결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